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 수소충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산에선 수소버스 운행이 중단돼 예비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아산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재개방됐습니다. 수돗물 안전 등으로 개방이 중단된 지 약 10년 만입니다. 천안시가 목천읍 일원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신축합니다. 오는 12월 착공될 예정으로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 수소충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산에선 수소버스 운행이 중단돼 예비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앞 수소충전소입니다. 굳게 닫힌 충전소 문에 영업 중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천안시 수소충전소는 서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수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수소 운송 중단 및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로 수소 충전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수소 차량 소유주에게 충전소 운영 중단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추가 공급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수소 충전소 운영 재개를 위하여 위탁 운영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추가 수소 공급처 확보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철회 시 즉시 공급 가능도록 연락 체계도 동시에 유지하고 있으며 아산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수소는 9일 모두 소진됐고 이 때문에 수소버스 10대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시는 예비 차량 6대를 긴급 투입하고 부족부는 비교적 운행 횟수가 많은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수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소 자동차 차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재개방됐습니다. 수돗물 안전 등으로 개방이 중단된 지 약 10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입니다. 용화 정수장과 인접해 있다 보니 수돗물 안전성 우려 등이 불거졌고 결국 몇 달이 채 안 돼 개방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재작년부터 정수장 운영이 중단됐고 공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10여 년 만에 재개방됐습니다. 공원은 영산홍과 소나무 같은 조경수는 물론 운동기구와 쉼터 등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낮에 와서 저 육각정에 올라가서 있으면 바람 불고 시원하고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저 앞에 그 흑성산의 안테나.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수구실 시건 장치를 강화하고 정수장과의 분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개장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영산홍을 추가로 식재하고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화배수지 시민공원.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청댕이길과 연계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목천읍 일원에 직영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신축합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국도비 10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며 지상 1층 규모에 집중 치료실과 수술실, 미용실,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인 PM 전용 주차구역 67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천안 지역 PM 전용 주차구역은 기존 31곳에서 98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아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에 올해 4월 4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6월 3일 현재까지 근무하는 기사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며 시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건축공사장 4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비롯해 배수시설 비탈면 관리 상태와 시공 품질 안전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실태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감리와 시공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등 찾아가는 건축 안전 교육을 권역별로 함께 진행합니다. 아산 소방서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응 119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소방서는 구급 차량 10대, 구급 장비를 갖춘 펌프차, 일명 펌플러스 9대를 119 구급대로 지정하고 폭염 대응 물품과 감염 보호 장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아산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열사병과 탈진 등 총 9건의 온열 질환 구급 출동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금됐는데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관리소가 이충무공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탠 성금 기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후손들을 찾아 감사패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 동아일보에 전해진 13살 황영소, 6살 황영희 남매의 손편지입니다. 아산 은봉면의 이충무공의 묘소와 묘역을 관리하고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에 묘토를 보호해달라며 저금통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일전, 이전식 저축한 돈을 기부한 남매부터 기생일을 하며 모은 돈을 기꺼이 보낸 기생까지. 성금 모금에 동참한 국민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모금액은 16,021원 30전으로 이충무공의 위토를 다시 찾는 것은 물론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결성돼 1932년 6월 현충사 중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 관리소가 이충무공 유적보존 민족성금 후손찾기 운동을 펼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온결의 민중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한 성금 기탁자들의 후손찾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현충사 관리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당시 모금에 참여한 기탁자들의 이름과 지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확인된 후손에게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한 이충무공의 정신과 일제강점기 엄혹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고자 몸소 희생을 실천하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충사 관리소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충무공 유적 보존 관련 기록물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과 후손 초청 문화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적재함에 여행 가방이 차곡차곡 실립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입니다. 천안과 인천공항 간 버스 노선 운행이 2년 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천안터미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천안 사람이라 네. 천안터미널에서 타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더 낫죠.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인천공항행 버스는 새벽 5시 첫 차례 시작으로 하루 6차례 운행합니다. 이용요금은 16,400원. 소요시간은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이번에 2년 2개월 만에 개통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객님들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증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950여 명의 소상공인이 240억 규모의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 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 이하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산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정년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와 향락업,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올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 한 명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학자금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계좌로 지원해줍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이봉주 마라톤을 도심 코스로 열기로 했습니다. 시는 7일 이봉주 마라톤 코스 개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종합운동장에서 번영로, 삼성대로, 4산단로를 순환하는 도심 코스를 하반기 대회 코스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설계에는 천안 출신의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천안시가 제38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공예품 대전 대상작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인 배를 형상화한 도자기 작품으로 하얀 배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도자기와는 다소 이질적인 재료인 나무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배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품에 이제 접목을 시켰고요. 손잡이에 이제 배꽃으로 장식을 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장식들을 꽃이 흩날리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자기랑 이제 나무랑 같이 접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붙이는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38회 천안시 공예품 대전의 수상작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종이와 섬유,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74점이 접수됐고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5점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충남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됩니다. 한편 천안시 공예품 대전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면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모두 6개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50만 원, 장려 3명 20만 원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천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 갤러리의 전시 공간을 1주에서 2주까지 대관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작가나 예술단체, 지역대학 졸업자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이달 말 개별 통보됩니다. 아산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아산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아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활동은 물론 청년 프로그램 참여 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등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청년아지트 나와유로 하면 됩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20일까지 천안 지하도 상부인 대흥로 천안역 방면을 전면 통제합니다. 지하도 누수공사에 따른 것으로 대흥로 배수로와 보도 정비도 함께 이뤄집니다. 동남구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안내판과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227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진푸드에서 음식 배달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88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진건설에서 토목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3412-479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호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777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아종합건설에서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2-11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